안녕하세요. 뉴욕의 별사탕쌤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집 앞에 바닷가 보여드리면서 영상 만들어 볼게요. 저희 아파트 수영장에도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수영장 하면 아이들이 바글바글 놀아야 되지 않나요? 여기는 어른들이 저렇게 책 보고 가만히 앉아서 물속에서 조용히 쉬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 배우자를 만나 크리스찬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에게 최대한 하나님 안에 살수 있도록 양육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아이들은 또 크면 클수록 더 다른 질문들, 더 다른 궁금증이 생기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더라고요. 어느 날 대학생이 된 우리 아들이 엄마, 배우자는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1번, 착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여자가 있어요. 2번, 못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여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대답할 가치도 없다. 왜 그러냐면, 2번, 못되고 하나님 믿는 여자는 있을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점점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못된, 계속 못되게 있을 수가 없다. 진정 하나님을 만났다면, 지금 설마 못됐더라도 점점 착해지는 여자가 될 거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선택을 할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어느 날 우리 딸은, 엄마, 또 어떤 남자랑 결혼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의 아이의 아빠가 될 사람을 너가 잘 생각해서 선택해 와라. 엄마는 이렇게 너의 아빠를 잘 선택해서 데려오지 않았냐? 그랬더니, 또 이해를 하더라고요. 참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늘 궁금한 게 바로바로 생길 때마다 부모님들께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가 정신줄을 놓으면 안될것 같아요. 또 어떨 때는 크리스찬 아닌 사람을 데려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그건 너의 선택이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 선택의 의지를 주셨다. 그런데 너희가 교회 가려고 하는데 너희 아이들과 너희 와이프가 누워 있거나 안 가고 있거나 그러면은 너는 그걸 깨워서 다 준비시켜서 너가 데려갈 수 있냐? 또 우리 아이들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주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차를 타고 교회를 가고 같이 주일을 보내고 힘들 때 서로 기도해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이들이 커갈수록 점점 평범하지 않는 거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상대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꾸준히 해왔어요.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붙들고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늘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 크리스찬으로서의 가정의 첫 모습이잖아요. 크리스찬 가정을 이뤘는데 정말 꾸준히 행복하신가요? 솔직히 저는 꾸준히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는 정말 절실히 깨닫거든요. 부모님 잘 만나는 것은 정말 한 20년? 같이 지내는 최대한의 20년 정도는 부모님 그늘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부모님 너무 좋아하고, 하지만 하나님 주신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배우자를 만나고 나서의 삶은 20년, 30년, 어떤 분들은 뭐 40년, 50년 더 오래 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담임 목사님 만나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계속 러브러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약간 비결 알려드릴까요? 나름 저도 굉장히 노력은 하는데요. 노력이라기보다 솔직히 서로 배려하고, 서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더더 잘하고 싶어지게 되잖아요. 부부간의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서로 더 배려하고 서로 더 잘해주다 보면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져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힘들게 서로에게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이 사람의 사랑이 식었다 하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조금 이렇게 덤덤하실 때가 있으면 조금 더 맛있는 음식을 하고 조금 더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싫어하는 말, 싫어하는 형태의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최대한 그것을 안 하려고 저도 노력하고, 그리고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성격이 아주 더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남편 만나고 많이 치유되고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위로받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많이 배우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렇게 서로 노력하다 보면은 더 좋은 결혼의 삶을 이기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는 크리스찬 배우자를 만나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가정에서 지지고 하고 있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그 말이 먹히지도 않겠죠. 우리 솔직히 어떤 배우자는 그런 것 같아요. 누구 한 명이 굉장히 편하면 누구 한 명은 되게 조금 힘들다는 거. 내가 조금 편하게 있으면 상대방이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힘들 때가 있는 거를 저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가 왜 이렇게 편하지? 내가 왜 이렇게 편하지? 그랬을 때 보니까 우리 남편은 조금 더 저를 위해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서로 내가 편한 만큼 누군가는 조금 힘들 수 있겠다, 내가 조금 더 하자, 같이 하자 하는 마음으로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서로서로 배려하는 모습으로 있다 보면은 가정이 조금 더 평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나요? 물어봤을 때 남자는 키가 크면 돼, 여자는 예쁘면 되지 그러지 마시고, 너희 아이의 엄마가 될 사람을, 너희 아이의 아빠가 될 사람을 잘 기도드리며 선택하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지혜로운 부모님이 되시길 바래요. 늘 여러분들의 편안한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다음 주에도 다른 주제로 또 만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 정말 꽃이 너무 예뻐요. 꽃은 저희 집에서 딱 몸도 안 걸리면 근처인데요. 저 여기 정말 몰랐거든요.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와, 구글 내비게이션에서 인도하길래 이쪽으로 처음 와봤어요. 차 여기다 멈춰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아는 길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오다 보면 이렇게 또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길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출근길이 너무 행복합니다.